진짜 신기하다. 시현이 형님이 어떻게 요 DJ를 갑자기 그러니까 나 처음 해봐. 아니 이런 화려한 라인업에 진짜 이번에 DJ가 너술 먹다 도망가고 처음이지. 그렇죠. 그때 지금 쌈디랑 몇년 전에 그게 한한 3년 5년 3, 4년 그쵸, 됐어. 3, 4년? 5년도 쌈디랑 안 나랑 됐지. 셋이 먹자. 그쵸. 술 먹다가 자주 도망가지. 아니 근데 제법 오래 있기는 많이 맞아, 먹긴 맞아. 했어 많이 우연치. 먹었어요. 네. 야 그게 벌써 그렇게 쌈디 진정시키는 거네. 아 이게 들어가고 있지? 여정 넘어. 아 그래? 예. 진짜는 이제 여기 댓글이 예, 재밌는 댓글이 많습니다. 보시면 술자리 썰 풀고 있는 대로 바로 댓글 올라오면 그러네. 그렇죠 뭐. 예 신기해.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좀 공격적일 수 있어요 형님. 아 되게 재밌어요. 예, 웃으면서 천재다 조금... 천재. 너는 왜 댓글 안 봐? 아 드릴 거예요. 저 안 봐도 돼요. 한 며칠 했더니 기분이 조금 더 썩 안 내키시더라도 예. 너그럽게 좀. 아이고 막말은 안 하시던데. 아유 뭐 3연속 남탕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이런 댓글 좀 쓰시다니까. 예. 타카. 남탕 방송에 축구까지 포기하고 이걸 본다? 당신은 찐팬입니다. 그건 맞지. 경국탕님이랑 시현님 와 이거 말도 안 돼. 어 뒤에 형 이제 저기 도전 보신다. 그러니까 네, 여기 직접 우리 태어난 김에 PD님이랑 작가님이 갖다 주고 가셨어. 어. 야 좋다. 멋있다. 아, 그... 유부남 파티군. 아 유부남은 뭐 파티 못해. 축구하는 날인 데다가 남자만 있고 다 결혼까지 하고. 파티 피플. 예. 유부남 마피아.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행은 넉살이 할 겁니다. 아니 아니 아, 시작은 네가 안 하고? 시작은 제가. 아니 어, 저는 저 받은 만큼만. 마가 뜬다 싶으면 넉살이 바로 랩으로. 근데 어차피 제 역할이 좀 깔깔이여가지고 뭐 아 깔깔이라니요? 예, 웃고 뭐 무슨 말씀만 하시면 제가 많이 웃고 아, 예. 예. 아 근데 넉살 진짜 예능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놀토도 그렇고 놀토 아, 맞습니다. 예. 내가 그때 최초로 포기했었잖아. 맞아. 정답을 안 맞추겠다고. 맞아. 그만하시죠. 막간파 스타일로 막간파 몇 분 계셨는데 형도 거의 뭐 어, 나랑 쌈디랑 둘이 탑5 정도 됐죠 그때. 그만합시다. 맞아. 아 문제가 어려웠어 그리고 그날. 너무 어려웠어. 맞아. 거기 앞에 네. 시작하면 앞에 위치는 거 같아요. 아, 예, 예. 도움을 해주시면 되고요.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세상에. 하, 성재 형은 지금 카타르 가가지고 뭐 양고기 엄청 뜯고 있겠네요 또. 아 카타르에서요? 예. 이렇게 그쵸 아시안 컵 카타르 맞죠? 이야. 시작이에요? 아니요, 마이크 테스트. 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제는 저기 형 라이브 할 때는 성재 형이 댓글 같은 거 안 달았어요? 전 이제 나 성재 형을 몰라. 아, 적이 아 그래서 뻘쭘해서 안 달았나 보다. 원래 뭐 무조건 달거든요. 아예 뵌 적이 없어. 스쳐서 지나간 적도 없어. 원래는 막 생방송에 들어와서 뭐 DJ가 별로네요 막 이런 거 엄청 달고. 재밌겠다 그거. 나 진짜 보고 싶어 근데. 원래 인맥 위주 방송이었는데 참 이렇게 성재 형 인맥 방송인데. 난 다른 형이랑 친해. 오케이 오케이. 어. 엄청 친해. 연이 또 있구나. 네 그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 마이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마셔. 너까지 마이
마피아 함께할 뿐입니다. 네. 스페셜 DJ의 타이틀을 제가 짊어지고 가지만 일요일만큼은 이분만 믿고 갑니다. 게스트 롤, MC 롤, 깔깔이 롤까지 다 되는 만능캐 넉살 씨.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야, 예, 예.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예, 저희 예전에 그 놀 띵띵이라는 예. 그 프로그램에서 말해도 되지 않아요? 돼요? 예. 그건 돼요, 형. 예. 놀토라는 프로그램에서 노래 예. 맞추셨죠? 예, 저랑 쌈디랑 예. 베프 특집으로 맞아요. 나왔었다가 쌈디 못 맞췄어요. 예, 저랑 예. 도중에 그만하자고. 어, 한국을 썼나 포기였었나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예. 예. 와, 근데 형 이게 사실 베테는 네. 극 아이 성향 프로예요. 극 아이. 예. 근데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활기차게 사실 배성재 DJ가 할 때는 되게 차갑고 기계적으로 그냥. 아 맞아요 맞아요. 너까지 마 피야 그냥 이 정도로 하는데 오늘 이런 걸 처음 봐서 너까지 마 피야 이게 오 형. 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아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환기가 필요했다. 배태는 좀 세게 말하면 물갈이가 한번 있어야 된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배텐 배성재 형님의 진행 방식이 네네. 굉장히 다른 라디오랑은 차별화돼 있어서 저는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훈훈하네요. 네. 네. 그런 프로가 아닌데 일단은 형님 저는 게스트니까 넘어가시죠. 오늘 또 주인공이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무튼 넉살 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때 피규어 막 뭐 샀는지 서로 자랑하고 콘솔 게임도 같이 하고 배꼽 털, 다리 털도 저희가 다 뜯어주던 아이고, 그런 사이였는데 각자 결혼하고 네, 또 결혼하시기 전에 방송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도 좀 뜸해지고 드디어 여기서 5년 만에 만나뵙게 됐습니다. 배우이자 예능인이자 도라에몽 덕후로 활동 중인 남자 심영탁 씨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시원아. 아 너무 반갑고 예, 덕살 씨 반갑습니다. 아, 예. 아 진짜 형님. 아 남심 저격 방송. 남심 저격 방송. 남심 저격 방송. 남심이 아니고 남. 아 남심. 아 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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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님. 아 그래. 큰일 나죠. 거기 저격하면 큰일 납니다. 아 죄송. 남심 저격 방송 이전에 태연에 오셔 나와주신 것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내가 고맙죠 뭐. 아니 근데 형 진짜 네. 그도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5년 동안 좀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연락을 이제 좀 끊고. 예, 저랑 사실 엄청 친한 형님 지금도 물론 제가 좋아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게 아니, 5년. 아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현이가 나 혼자 산다. 이제 네네, 정말 네네. 초창기 때 한 4회 막 이렇게 나오셨던 다리 그때 이제 막 같이 함께 하고 네. 같이 막 뛰어놀고 네. 막 이랬던 뛰놀고 예, 동생인데 이제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예, 사람들하고 좀 멀어지게 됐어요. 네네네. 이거는 네네. 시원이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좀 마음의 병? 그게 좀 있어서. 지금도 네. 많이 좋아지셨죠? 지금은 이제 와이프 덕에, 와이프 덕에 다 치료받고, 예. 네, 이제 한 칸, 한 칸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정말 베텐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 뭐 한 칸 한 칸 발전한다. 막 결혼으로 치유받았어. 아니, 그러면 만약에 베텐이라면 베텐 네. 뭐 어떻게 하는데요? 베텐이면은 뭐 일단은 뭐 지금 뭐 그냥 치유 되셨습니까? 그럼 성재형 같은 게 이제 말 끊고 정리하고 넘어가요. 아, 알겠습니다. 따뜻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거를 이제 아시당초 얘기도 못 하게. 아, 그래요? 네. 배성재 형 되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 나쁜 솔직히 사람. 말씀드릴게요. 조금 나쁜 사람이에요. 아, 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안 계신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근데 거의 이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넉살 씨도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개편 때 제일 저는, 먼저. 저는 여기 있어야 된 이유가 있어요. 축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지금 아시안컵 중계로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뭘 좀 챙겨줘야 사람을 잘 챙기는 타입이라. 왜 성재 형님이? 예, 성재 형이. 사인도 좀 받아주고. 아, 축구 선수 분들이라고. 아니 인격이랑 뭐 그런 거는 조금 예. 뭐. 아, 아니 그래도 유니폼 같은 거 받아주시는데 예, 나쁜 예. 사람이라고 한 건 조금. 뭐 나쁜데 또 사람 더 나쁜 것 같아. 저는 뭐 좀 상스러운 것 뿐이죠. 뭐. 오늘 넉살 씨 유해지셨네요. 넉살 씨 덕에 예. 배성재 형님이 나쁜 사람으로 저는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의 진실을. 아 그래요? 목소리가 좋은 남자지만 예 썩 뭐 그렇게. 아 예. 예.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또 형탁이 형 나오셨으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요즘에도 형 피규어랑 이런 거 많이 모으세요? 그럼 시현이 너는 안 모아? 저는 이제 둘 곳이 없습니다. 장식장을 한 4개 정도 뒀는데 이제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피규어를 사면 박스를 안 버리잖아요. 그 박스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박스를 처분하고 저도 박스 이제 다 버립니다. 다 버렸고 이제는 최근에 이제 장난감을 이제 거래 팔았었어요. 중고 중고는 아니고 안 뜯은 거 슬슬 정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도 둘 데가 없어서 역시 그래서 부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박스까지 합치면 지금은 막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와이프 눈치 때문에라도 못 사고 저는 예전에 형탁이 형 집에 와서 아이언맨 흉상 스피커 흉상 스피커 음악을 박히면 눈이 막 번쩍번쩍 저희 이만했어요. 진짜로 진짜 이런 흉상이구나. 애가 이렇게 가슴 정도 되는 애가 눈을 번쩍번쩍하면서 막 그게 너무 부러웠어. 근데 그 우리나라에 형밖에 없었다고. 그쵸,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에 그랬었던 지금은 예. 근데 역시나 뭐 결혼 뒤에 다 좋지만 하나씩 자기가 사랑하던 혼자 살았을 때 여러 이제 지금은 이제 쇼핑을 화장실에 앉아서 하니까 몰래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완전히 막으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예. 이해는 해주는데 그래도 예. 미래를 생각해서 근데 또 형수님이 그 장난감 회사에 다녔죠. 그래서 지금 꿈을 이루셨다 진짜. 모든 게 박자가 3박자가 딱딱이네. 진짜 이 형님이 성공한 덕후신 것 같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금국이죠, 금국. 넉살도 성공할 거였으면 축구 선수랑 결혼. 그랬으면. 아니 결혼을 했잖아 지금. 아니 성공한 덕후라면. 아 성공한 덕후를 또. 그 와이프가 주짓수를 좀 배워가지고. 주짓수. 그 스포츠를 그냥 얘기 나왔길래 예. 싸움을 잘합니다. 네, 이 주짓수. 예. 잠깐 아유 죄송합니다. 집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 오 예. 아 프로필 소개 타임을 가질 건데요. 예 예. 제한 시간이 30초입니다. 프로필. 30초 안에 넉살 씨가 프로필을 완벽히 소개하면은 넉머니께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읽는 타임이 하나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성공을 해야만 커피를 줍니다. 아, 외워서 하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아니고. 보고. 예. 요즘에는 뭐. 냉장고에 리모컨 놓는 수준이에요, 저도 이제. 예. 영탁님이 이거 읽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33문장 프로필 넉머니의 커피를. 3, 2, 1. 심연탁 1978년생 빠른 생이고요. 1997년 의류에서 모델 콘테스트 금상 우승한 모델로 데뷔. 2001년 오픈 드라마 단막극을 통해 배우로 데뷔하고 수많은 작품에 단연을 거쳐 공부의 신 내 딸 사랑의 식사를 합시다. 하고 고교 처세왕 역기적인 그녀 착한 마녀전 갓떨어진 동거대에서 다양한 활약한 다작 배우. 2024년 대구미 토크쇼 안녕하세요를 시작으로 나 혼자서나 무한도전 등 예능에서 도라에몽 덕후 바보 심연탁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를 모았고 2023년 4년간 교제한 일본의 히라이 사야와 결혼 예능 신랑 수업에서 꽁냥꽁냥한 신혼 일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2세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5초. 오늘은 양이 괜찮네요. 우와, 진짜 하나도 안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아, 그래요? 오늘도 엄마 진짜입니다. 나 죄송합니다. 건성건성이구나. 아, 일단은 성공을 하셨으니까 네. 예, 저희 넉머니께 예, 커피를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우와. 아니, 근데 여기 웃긴 게 여기 이제 심영탁 1978년생이라고 써 있는데 형님께서 제 거 딱 보면 빠른. 빠른이라고 여기 딱 이거 좀 해달라고. 빠른 생년이신군요. 예예. 예. 야 이거 아니, 그때 당시 그때 당시는 네. 빠른도 그렇죠. 빠른은 같은 연호랑 형동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77년생 이제 분들이랑은 또 예예. 예, 그렇죠. 예. 음력 77이라. 아니 근데 형탄 형이 모델로 데뷔를 하셨어요. 모델로 데뷔했지. 그거 몰랐어요. 벌써 이게 97년도 모델라인 45기 출신이니까. 아, 모델라인. 그때 당시 이제 탤런트 시험을 계속 떨어지니까 뭔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공중전화에서 20원 놓고 124로 네. 전화를 해서 네. 모델 학원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처음 알려준 게 모델 라인이어서 이제 그때 그 모델 라인 전화해서 들어갔고 거기 나와서 이제 에이전시에 사진 뿌리면서 모델 생활 막 시작하면서 이제 모델 활동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시 해서 수원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서. 대학원님께서 또 키도 있고 모델이랑 또 잘 어울려요. 또 되게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진짜로.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되게 이제
얼굴이 워낙 또 수려하시고 사실 엄청난 동안 아닙니까? 근데 공중전화 20원. 어, 저는 기억에 제가 100원 정도에서 멈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예, 50원, 100원 이때였던 20원도 있었군요. 20원도 기억납니다. 와, 20원도 있었는데 20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저는 20원은 예, 제가 87년생인데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죠. 저랑 5살 차이. 예. 아 5살 차이. 예. 그러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예, 예. 주황색 전화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주황색 모르나? 저는 파란색 하늘색일 때. 아 예, 그랬구나. 형님 때는 이제 돌렸나요 혹시? 전화. 아 그때는 돌리는 것도 있었죠. 있었고, 네. 있었고 버튼도 있었고.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동전 남은 걸 이렇게 꺼내고. 그렇죠. 아래 예예. 예. 그거까지는. 아니면은 예. 그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동전 넣고 남으면 다음 사람 위해서. 어 맞아요. 수령이 아, 올려놓고. 네, 그랬었죠. 낭만이 있는 시대. 어쨌든 아, 그 114 어, 전화를 해서 네. 지금의 제가. 예, 있습니다. 예. 아, 근데 형님 진짜 모대 그렇게 데뷔하시고 나서도 사실 작품도 저랑 같이 한 것도 있고 이정인 그녀도 있었고 저 진짜 작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죠. 뭐가 제일 기억나세요, 형님? 이시연하고 작품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역기적인 그녀. 딱 같이 한 씬 나왔는데. 같이 나온 건 한 씬이었어요. 만나지만 않지 따로따로는 좀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근데 저는 형님 나왔던 그거 제일 기억납니다. 야인 시대. 아, 야인 시대. 오? 야인 시대에 네. 나오셨어요. 야인 시대에도 나오셨어요? 네. 네, 야인 시대 2002년도에 나왔었죠. 아니, 뭐 거의 뭐 화석 수준. 아니, 형님, 야인 시대에서 어떤 야인 시대 때면은 5살 때겠네요. 근데 네. 아, 아니, 꽤 커 중학생 때. 아, 아니구나. 5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92년으로 저장했다. 아까 낭심 아, 예, 죄송합니다. 낭심 저격부터 해 가지고. 예, 예, 예. 야인 시대에서는 네. 근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아, 거기서 정은경이라는 역할이었고 네. 서량이 그러니까 김두한 네. 내 여자 친구 서량이를 아. 이제 제가 도쿄로 데려가려는 아. 도쿄대에 다니는 한국의 아하. 학생 역할이었어요. 엘리트, 오, 엘리트. 예. 엘리트 역할 많이 하세요, 뭐 본부장, 엘리트. 대표. 어, 근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뭐 공부의 신에서는 약간 약간 모자란 천재, 예, 뭐 그런 것도 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솔직히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식사를 합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식사를 합시다. 예예, 예, 식사를 합시다가 계속 1일 드라마만 찍다가 저를 이제 미니 시리즈의 네. 반열로 올려준 아, 드라마라. 진짜 군침 도는 예. 드라마죠. 아, 식사를 예. 합시다. 그게 가장 또 기억에 남네요. 아 예. 식사를 합시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확실히, 들었습니다. 확실히 약간 본부장이랑 대표 쪽 상이시긴 해요. 아 예, 깔끔한 상이시긴 해요. 아 근데 때문에. 사실 이미지 보고 이제 캐스팅하면 안 돼요. 엽기적인 그녀도 사실 사극이었는데. 형 무사 같은 거 아니에요? 왕, 왕. 아, 왕이요? 어, 왕족. 아, 왕이지. 아, 저는 무사보다 왕이 많죠. 저는 야설 쓰는. 이게 아니, 이미지로 캐스팅하면 아니죠? 아니, 감독님 다이렉트 전화 왔어요. 시현아, 이거 네가 해야 된다. 너가 생각났어. 그 SBS에서 그래서 어, 예. 맞나? 그 야한 그림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 두 번째 사극에서는 그지. 아, 약간 그쪽이네. 기본이 주신 느낌이네. 얼굴을 보고 캐스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형이 아, 제 얼굴 때문에 캐스팅이 됐다는. 아, 아니요. 아, 형님 시원, 정말 아니야. 5년 만에 만나가지고 참 시현이도, 섭섭하네요. 시현이도 이제 실장, 사장. 아,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 엘리트 아니, 역할. 그냥 그 야한 그림 그리는 거지가. 아니, 야한 그림 그리는 거지는 아니었고. 네, 그 다른 역할이긴 한데. 다른 다음에 거지 들어오면 넉살 씨를 꼭 추천해서. 아, 저도, 예, 저도 옆에서 구글 좀 할게요. 괜찮겠어요. 넉살 씨도 제가 볼 때 바로 오케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길거리 출신이라 거의 뭐. 네, 할 수 있어. 아, 무조건 해야죠. 아, 형. 지금도 사실 뭐 썩 좋지 않아요, 형편이. 진짜 거지니까 바로 갈게. 이러고서 갈 수 있습니다. 와, 말씀 잘 하시네요. 아, 예, 그렇죠. 저희 또 셋의 공통점을 대본에 굳이 찾으라고 돼 있어요. 어, 예, 예. 찾아보니까 유부남이라는 그런 공통점인데 넘어가시죠. 예. 아유 좋죠. 왜, 왜, 나는 행복한데 좋죠. 아직 예. 나는 행복한. 저도 행복합니다. 아니 행복한데 아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고. 아 시간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약간 어감이요. 예. 약간 그 낭심 저격부터 해가지고. 아, 자꾸 하지 마세요. 자꾸 하지 마요.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낭심 안 나갈 거. 안 나가나요? 아 이거는 좀 아 좀 예. 쉽지 않나. 아 왜냐면 저격당하면 안 되니까. 그게. 아 그 예. 어차피 저는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 휘두르고 가시겠다. 예. 너무 솔직. 안녕히 계십시오. 형 즐겨요 즐겨. 오케이. 아 근데 저희 또 셋 다 보면은 사실은 물론 본업에도 열심히들 하고 있지만 예능을 좀 더 할 때 얼굴들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다들 저희 이렇게 형님들의 또 예능 또 좋아하시고 아 즐겁잖아요. 저는 즐거운 일 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뭐, 아, 물론 그렇죠. 연기도 즐겁고 랩도 네. 즐거우시겠지만 그렇죠.
예능이 좀 더 즐거운 거는 아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아~ 좀 그런 게 아닌가. 맞아, 맞아. 그래서 저의 바보스러움도 더욱더 빛이 나는 게 예능이 아닌가. 영탁 형님은 진짜 예. 바보가 아니세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을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예. 바보세요? 형님?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야. 네. 화도 화도 내시고 화도 내시고 화도 가끔 내고 할 말하면서 살아요. 진짜 아니 생각이 없는 거지 바보는. 아니 세게 들어가네. 옛날에 어떤 라디오 프로에 나 컬투에 나와가지고 형 노래 소개하시는데 골뱅이의 집으로 가는 길인가 뭐였지? 에이 골뱅이라고 그랬다고 달팽이? 실제로 아 골뱅이라고 실제로 그랬다. 방송에 나왔어요. 아, 진짜 한번 찾아보십시오. 진짜로. 아, 아 맞아, 맞아. 진짜 컬투쇼에서. 어 컬투쇼면은 2시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 오후 네. 2시에 사람들이 다들 놀라가지고 골뱅이라고 그랬다고. 달팽이가 아, 골뱅이라고. 맛있죠 골뱅이 또 예. 아, 그런 패닉의 골뱅이라고 그랬다고. 아, 진짜. 아, 야, 골뱅이 웃기네. 아, 아니 근데 아 골뱅이 역사 있어 재밌네. 예. 어떤 덕질을? 아 저요. 어, 덕질. 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뱅이에서요. 예. 예. 왜냐면 이제 또 저희가 이 덕질 얘기가 또 해야 되는 게 도라에몽 또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 예, 예. 한국에서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형태님이 도라에몽 좋아하는 거. 예예 예, 그럼요. 저한테 정신적인 예. 지주였죠. 왜 친구. 힘들 때마다 함께 해줬던. 예. 예. 근데 왜 과거형으로? 아니요. 네. 함께 해주고 있는. 근데 네. 가만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하시고서 네. 어디에 갇혀 사시는 것처럼. 아, 아 뭐. 누가 네. 시켰어요? 아니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하고요. 너 말 조심해. 도라에몽도 이제 조금은. 네. 아, 사야가 이제 방송에서 자기 얘기 그만하라고. 와. 성함이 사야씨죠. 네, 네. 히라이 사야. 사야네. 와, 사야면 또 저희가 또 건너. 샤. 아, 그래서 샤 처음에 역습 또 역습이죠. 이 와, 나 진짜죠. 역습이 많은구나. 저도 우주세기 매니아입니다. 아, 우주세기 진짜 짱이야. 우주세기 이거 마이크 크고 뭐 좀 해야겠는데. 아, 예, 죄송하지만 저도 한덕질하는 녀석이라. 아, 건담 이런 쪽으로 그렇죠. 또. 내가 또 워낙에 네. 사자비를 아. 좋아했어가지고. 아, 또 이제 샤가 네. 이제 뭐 그,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거야.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야, 이런까지 이건 천생연분이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 촬영을 도라에몽 네. 뮤지엄 촬영을 네. 갔는데 방송국에서 반다이? 아니야 뮤지엄은 이제 반다이는 아니고. 아, 근데 저 형 마지막에 나온 거 너무 갔다가 형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반 엑스 회사. 예. 네. 갔다가 그 다음 촬영지가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카페였어요. 그 아키하바라에. 나 지금은 없어졌대요. 운명이 냄새가 난다. 예예. 딱 갔는데 이제 거기 촬영을 할 때. 이제 총 책임자로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총 책임자. 네, 네. 대박이다. 좀, 예, 높았어요. 와, 네. 근데 제가 아는 형탁이 형은 여자분한테 쉽게 말 걸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예. 걸었어요. 와. 용기 내서 걸었어요. 번호도 형님이 먼저. 아, 그거는 이제 현지 코디네이터한테 아~ 좀 라인 아이디 좀 알려달라고 야~ 해서 네. 멋있다. 그렇게 예 성공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아, 예, 정말 쉽지 않았죠. 야, 장난 아니다, 진짜. 형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결혼까지 딱. 예예예. 예, 예. 네. 지금 제 옆에 있죠. 눈뜨면 옆에 있고, 예, 눈 감을 때 옆에 있고, 예. 아쉽거나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뒤에 거는 약간 뒤에 거 약간 지어짜신 느낌이잖아요. 아, 예. 톤이 많이 떨어지시네. 눈 뜨고 감고는 아. 조금 자기적이지 않았나. 어제도 좀 싸워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예. 어찌됐든 굉장히 예, 러브스토리 좋습니다. 아, 예. 아, 예. 운명의. 네. 예. 그리고 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셋 다 사실은 말은 말씀드렸던 저 잘하는 편이에요. 말씀을요? 말들을 잘하는. 아, 아 예.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예. 저는 언어 능력이 좀 아이벌이거든요. 예. 언어 능력이 떨어져. 언어 능력이 좀 떨어져서 요런 게 또 요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어 그래요? 네. 당황하셨죠? 네. 말을 잘 못한다 그랬는데 언어 능력 떨어지는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네. 형 계속 생각을 계속 하십시오. 아 근데 생각하면은 안 돼요. 사람. 아.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형님이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골뱅이 같은 홈런이 골뱅이 홈런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뭐 전문 코미디언들은 이거를 짜야 되지만 아, 이건 이 자연스러운 네. 게 패닉의 예.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죠. 패닉의 골뱅이. 아 이게 패닉의 골뱅이. 이게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 달팽이. 아 패 아 달팽이. 집에 오는 길은 너무 길어. 어. 그룹 이름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아 달팽이가 네, 그룹 이름이 아니죠. 아, 패닉. 그거 봐요. 지금 좋습니다. 아니 헷갈렸죠. 아 헷갈린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골뱅이의 패닉이면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골뱅이가 부르는 패닉? 뭐 노래가 너무 무섭잖아요. 일단. 저도 얼마 전에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제 친구 84 씨와 일본에 갔었는데 84가 아 형님 뭐 드시고 오늘 형님 드시고 싶고 다 사드리겠다고. 어, 예. 난 초밥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에이 형님 초밥 말고요. 너 뭐 먹고 싶은데 이러니까 아이 저는 스시요. 진짜 그래서 야 이거는 짝 일부러 웃길라 그랬네. 절대 안 짰어. 그 우리 둘밖에 없었어 그 자리에. 네. 근데 우리 진짜 10초 동안 눈을 보고 있어. 그 스시가 뭐지? 스시가 초밥이잖아. 초밥이 스시 아닌가? 이 생각을 10초 정도 했었어. 어. 뭐 근데 제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좀 못 배웠다고 못, 해야 되나? 못 배웠다니. 아, 못 배웠다니. 빙고를 나름을 빙고를 하는데 나라를 쓰기 했는데 내가 먼저 한다. 남극 이러는 거예요. 야 남극? 야 남극 국기가 있어. 뭐야 그게 나라 맞아? 이랬던. 막 남극은 나라가 아니죠? 야, 어떤 애는 모르잖아요. 어 그냥 웃으시는 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아니 북극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니까. 예. 남미 나라가 아니지 않나? 예. 알래스카. 예. 아 재밌다. 남극은 나라인가? 아, 나라가 아니죠. 예. 근데 형탁님 방금 웃음이 그냥 아 진짜 대충 웃긴 얘기인 것 같아서 아니 진짜 웃겼어요. 남극이란 나라로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도 남극이 사실은 어 갑자기 남극 아니 다시 생각해봐. 남극이 아니야 형 아니에요. 그럼 남극이 무슨 나라가 있는데? 알래스카에 아니 잠깐만 맞아 우리 이대화하지 말자. 뭐가 맞아요 이게 맞아. 그래도 저희 방송 나온 사람인데 남극 나라 맞아로 얘기하는 거는 형 아 안돼 안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게 나 이게 나였나 남극이라고 한 게 너가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어, 다른 사람 얘기처럼 했는데 내 얘기처럼 그 아무튼 뭐 아는 분이 또 어, 예. 댓글은 뭐, 펭수한테 물어보자, 뭐, 이런 게. 어, 오늘 좀, 이게 배텐이지. 네. 아, 이 딱 좋네요. 아, 남극은 대륙. 아, 그러니까, 알래스카네. 알래스카는 정, 알래스카는 안 되라고. 정 안 되네. 아, 오늘 좋다. 성재 형은 너무 똑똑한 척 해서 싫어요. 아, 그래요? 예.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한 게 4년제 나오지 않았나요? 아, 몸 배운 사람. 나도 4년제 나왔어. 어? 4년제 나왔어요? 어, 나 수원대라니까. 어? 아, 맞네. 어, 형, 84랑 같은 학교 나왔네. 어, 그래? 예. 84가 누구지? 기한이랑. 84, 84, 84. 아 수원대 나오셨어? 네. 오. 형님 배우실 만큼 비슷한 사람들. 아 진짜로? 아, 수원대 나오셨어? 수원대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기원 형님도 대학원 나오셨거든요. 아, 4년째 나왔어. 다들 왠지 그냥 거리에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아 대학을 나 대학까지? 와. 이미 저희는 남극에서 끝났습니다. 어 후배야 그러면은 네. 기현 씨가 잡을 생각 하지 말고요. 아 수원은 대체 막 이런 수원대는 어떤 곳이냐고 댓글들은 난리 났어요. 수원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못이 없어요. 아, 그럼요. 정말 오, 좋은 대학입니다. 정당한 시험을 쳐서 들어가신 분들. 아 그럼요. 네. 정당한 시험 그렇죠. 아무나 막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냥 수원대. 아,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 뭐였냐면 예. 우리 또 세 분이 예. 혹시 DJ 욕심들이 있으신가? 아 DJ 욕심. 네네. 저는 DJ 욕심이 있어서 컬투쇼를 4년 4개월 네, 게스트로 아. 나갔었죠. 근데 네. 결국 뭐 안 시켜. 아니 잡스타면서 끝났지만. 아니 근데 좀. 사실은 저 골뱅이 때 탈락한 게 아닙니다. 디제이가 나 노래 들을게요. 아, 제일 좋아하는 노래죠. 패닉의 골뱅이. 그래서 이미 좀 아, 욕심이 네네. 있으시구나. 아, 네, 욕심이 있었죠. 예, 네, 그래 뭐 새벽 같을 때 이제 목소리 네, 좀 이렇게 깔고 아침 라디오. 아침 라디오도 좋고, 아, 그러니까 아침은 근데 너무 힘들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막 예. 사람들을 깨워야 되니까 맞아요. 힘이 넘쳐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근데 예. 그거보다는 차분하게. 그러면 약간 DJ. 12시, 1시 이때쯤. 아, 저는 한 아. 3시, 4시 생각했었는데. 3시, 4시에 라디오가 거의 2시, 4시. 아, 아 있구나, 그래도. 네, 그때가 좀 비어있다고 그래서. 아, 불교 방송 있는데, 가지고. 불교, 불교라. 그럴 때 좋죠, 불교 방송도 좋습니다. 아침에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3시, 4시면 2시간 뒤면 해가 뜨는데.
차라리 네. 참고 예, 방송을 하고 그리고 자는 게 낫죠. 네. 근데 목소리 톤이 확실히 그 야간 심야 스타일. 네, 맞아요. 약간 야릇하죠. 네. 그거 한번 해보죠. 야한 네. 꿈꾸세요 한번. 어. 이 마지막 멘트.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아, 이게 뭐예요? 근데 야한 꿈을 꾸라니? 아, 꿈은 야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진짜 그런 말이 있어? 이게 이유수 왜 시킨 거야? 네. 그런 말 듣고 그런 말 한 거야? 이유수님이 그 지금은 예. 좋은 말이구나. 예. 나 이유수 나 이유수 선생님이랑 드라마 찍었다. 드라마 찍었다. 어, 이유수 선생님 나 그래 같이 그 뭐야 섬에 갇혀가지고 같이 드라마 찍었었는데 크크 섬의 비밀이라고 유해수 선생님이 선장으로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연기도 하시고 나 그래서 아직도 기억 그 사인도 받아 책에 받고 그분이 야한 꿈 꾸세요란 말 꿈은 야할수록 좋다 맞죠 진짜? 맞죠 네. 맞아 모르겠다는데 아니 뭐 여기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역사 너 대학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안 나. 아, 저 보세요. 진실되지 않습니까? 아, 기가 막히긴 해요. 네. 저는 고등 래퍼 거기에 나오셨죠? 쇼미더머니. 아, 쇼미더머니가 고등. 아니야. 맞는 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고졸 래퍼, 고졸. 여기 누가 고졸 래퍼가 아니고 고졸 래퍼. 아, 형님 그거 좀. 아니 여기 댓글에 고졸 래퍼. 친구들이 놀리긴 했어요. 뭐, 고졸 래퍼. 너 고졸 래퍼. 야, MC인데 이게 MC로 나와. 이 두서를 다 자르고 하시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 래퍼로 참가한 사람처럼 MC로 제가 아 그래요 아 MC였나요 예예 예, MC로 이 사회를 봤어요 마이크를 아, 그렇구나 그때도 형님 저 서른은 넘었을 때 죄송합니다 아 재밌어요 네, 불안해요 아, 예 형탁이 형은 네. DJ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예. 자 넉살 씨도 하고 싶으시죠 예. 저도 좋아하죠 네, 저도. 시간이 없어도 듣지는 않도록 이제 넘어가라고 아 근데 진짜 넘어가라고 너무 집에 주웠어요 근데 마지막 자르라고도 너무하네. 아, 알겠습니다. 다시 이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하고 싶은 걸로 하고 넘어가죠. 제 대학 얘기가 좀 재밌었어가지고 고등 래퍼 나왔었죠. 다 나온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 셋 다 하고 싶다로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이 방송은 예. 라디오는 그 노래도 없나요? 노래. 아. 이게 있어요. 지금 녹방이라 중간중간에 이제 편집된 거에는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신청곡. 그러면 한 곡 듣고 가시죠. 어, 진짜 갑자기? 네. 왜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면 안 돼요. 잠깐 쉬면 아, 예예예. 아, 쉽게. 양이 좀 떨어지고. 어, 너무 잠깐, 너무 달리니까. 아, 왜냐면 조금 있어 제 마피아를 해야 돼가지고. 예. 그렇죠. 아, 예. 이 마피아 네, 끊고 가긴 한데. 예. 아, 그래. 예. 마피아 스 소개까지만 하고. 예. 예. 저희가. 어, 형탁님 이제 본인 하실 말씀만 다 하고. 자, 그럼 이제 쉬어갈까요 이게? 아, 예. 아, 그러면 아니, 형탁이 형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예. 쉬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잠깐. 노래 뭐 신청곡 혹시 있으세요? 아 신청곡 달팽이 그 골뱅이 노래 네. 아, 가야죠. 달팽이 가시죠. 네, 달팽이. 네. 아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네. 없어가지고 집에 가실 때 들으시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웃겨. 이런 라디오가 있다니. 아, 난 지금 처음 이런 아니, 녹음도 처음이야. 이거야말로 배텐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네요. 어. 예. 아니 컬투쇼 할 때도 이러진 않아. 그 노래 틀면은 노래 그쵸. 살짝 앞부분이라도 듣고 예. 아 가고. 그거는 형님이 이제 2시에 직접 가시니까 아. 생방 때 가셔서 게스트 하신 거죠? 그럼 이게 녹방이기 때문에 쭉 따고 이제 아 그렇게 되는구나. 끝날 때 좀 되니까 이제 재밌네. 막 하니까. 어, 몇 얼마나 했어? 이거 한 일주일 3일 했네. 3일? 3일 했는데 많이 한 6, 7개 땄나? 그쵸. 용국이 형도 만났죠? 어. 용국이 형은 되게 웃기죠.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안 웃기죠, 그냥. 아, 예. 어, 별로 또 그 마이너스 에너지 좀 많이 받으셨겠어요. 힘이 쭉쭉 빠지네. 아니. 곱창집에 한번 놀러 가려고. 시원이가 제가 이제 러브게임 한번 3일 동안. 네네. 아, 러브게임이었구나. DJ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 러브게임이었어요. 그때 시원이가 또 출연해줘가지고. 아. 네. 이제는 뭐 사실 시원이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 어. 저기 한번 어디 밖에 잠깐 갔다 올까? 태어난 김에 어. 이건 어디 한국이 아니잖아요 야, 태어난 김에 나는 정말 아마존도 갔다 오고 다 왔지만 저렇게 갔다 저런 오지에 갔다 오는 게 정말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아, 좋아하시는구나 어, 그냥 거기에 그냥 흡수돼서 어, 살다 오는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핸드폰도 안 터져도 어, 한 14일 있어도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형은 타는 데가 좋으시죠? 아, 저 도시남.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아, 이거를 아. 지금 우리 태기일주 PD님이랑
작가님이 이걸 갖고 오셨어요. 저 라디오 오늘 마지막 녹화라고 해가지고. 역시 프로그램은 잘 되고 봐야 돼. 아무래도 돈독해지거든. 아무래도 웃는 사이가 낫지. 아 그럼. 뺨 올려붙이는 사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보다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 연락도 못하고 애매한 거보다. 그치. 얼마나 좋습니다. 네. 예. 얼마나 이게 또 감동이 있어. 네. 형 가져가셔야 돼요 집에. 아 아니 이걸 왜 가지고? 이거는 영탁 형님. 내 사진도 없어 집에. 보고 싶었다 보다. 어? 아니 어 보고 싶었지. 시원님 많이 보고 싶었지. 막 한다. 이제야 됐네. 이제야 시작인데 형님. 아. 다 쉬셨어요? 어? 어, 어 그럴까? 시작해 볼까? 그럴까? 아유. 아우 웃겨. 네, 2부 시작하시면은 이제 마피아 코너 들어가고요. 룰 설명부터 듣고 계세요. 아 여기 6페이지. 네. 마피아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아예 그 8페이지를 먼저 해 주시고. 8페이지요? 2부. 아 2부예요? 예, 이제 마피아 게임 아, 시작이네요. 벌써 2부로. 아, 웃고 떠드는 사이에 2부로 오셨네. 아, 아 이거, 진짜 웃겨. 이거를 하신 다음에 아. 그다음에 아 고등 래퍼에서 빵 터져가지고 갑자기 고등 래퍼 나왔죠. 제가 고등학교 나온 거 아니었어요? 아 나 진짜 몰라. 고등학교 나온 프로인데 아, 제가 MC를 했고. 아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하는 아 그래서 고졸이라고 그랬어. 아 고졸 래퍼 진짜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인데. 아 오늘 되게 재밌네요. 넉살 씨도 그렇고 시연이야 뭐 워낙에 뭐 프로라. 죄송한데 잠깐만 조용히 좀. 아 시작해야 돼? 예. 어. 오케이.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시연의 10 일요일 함께하고 있는 너까지 봐 피아를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뭉친 덕질 콤비 저 이 시연의 찐친 심현탁 형님 그리고 예능인 유부남 동료 넉살씨까지 3인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3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지혜씨의 설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제비뽑기로 뽑을 건데요. 네. 이제 뽑으면 이제 이만한 종인데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리고 봐주시고 자기 이제 신분을 이제 공개해 주시죠 할 때 이렇게 짠 펼쳐야 되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숨겨놔주세요. 어디 안 보이는 예. 데다가. 바로 뽑으면 돼요? 이게 이제 다시 불 들어오면은 자 뽑을까요? 광고 듣고 안 해요? 네 그거 안 이제 아. 넘어갔어요. 아 그럼 이제 구로 네 그냥 아 그냥 이제 뽑고 대본이 없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대본 형은 넉살이 같죠? 예예 네 룰 설명까지 몰라요 저희 대본이 없어요 이거는 네. 좀 살아있는 움직이는 대본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네 룰 설명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룰 설명 듣고 오셨고요. 네? 예, 오늘은 저 시원이 형님이 예, 갈팡질팡 스타일 오늘 왜? 예. 어, 자, 넉살에 남진 너가 해. 이제 그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마피아 게임 하면 됩니다. 네. 예, 설명도 다 들었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그럼 제비 뽑기 바로 네. 가시죠. 네. 하나 뽑으시면 네. 여기에 오늘 토크 주제와 지시어가 이제 써 있습니다. 아, 예, 그치기 때문에. 자, 예. 뽑아서 주셨어요. 어, 이러면 안 되나?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아, 어, 원래는 하나 자기 것만 뽑는데. 아, 그게, 그래요? 예, 아, 괜찮습니다. 아. 보시죠. 아. 예.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크 주제는 나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생 영화는? 입니다. 아, 예. 인생 영화는? 저도 네. 명확하게 있거든요, 이 영화가. 자, 토크 주제 좋네요. 오늘 또 배우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토크 주제. 네. 저희가 아까 맞춤형 토크 주제로 나와요. 네. 오신 예. 분들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영화 얘기 너무 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아무래도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준 영화가 있어요. 곽경택 감독님의 친구. 아 마피아다. 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라고 했는데. 아 너무 강조를 한 거. 친구가 지지어다. 아 예. 네. 친구다. 어. 영화 제목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지시어를 아, 그 대화 중에서 하자고 아, 네. 하자고. 네. 어 마피아 게임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 처음 해봤어요. 저도 마피아 게임 처음 해봤어요. 아 진짜로요? 네. 의외네. 저 술자리에서 게임을 아 그때 그렇죠. 술 마셔봐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는 오직 토크만. 어 당연하지. 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네. 좀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게임이 도망갔어요. 있어야 돼요 술 먹을 때? 아닌데 좀 많이 좀 피곤했는지. 아 네. 좀 오래된 일이라 죄송합니다. 많이 피곤해. 아니 형님 저 근데 영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 저는 친구. 아, 예. 친구. 곽경택 감독님의 아.
친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오? 제가 고3 네. 졸업하고 그 영화를 딱 보고 와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영화가. 내가 이제 그때 갓 연기를 시작했을 텐데 네, 네. 나중에 내가 저게 만약에 다른 후속작이 나온다면 내가 무조건 오디션을 봐서 하겠다 했는데 드라마 친구 공개 오디션이 뜬 거예요. 예, 예. 아 맞아. 오.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오. 공개 오디션을 봐서. 그래서 드라마 친구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맞아. 그 영화 그 곽경태 감독님 덕분에. 우와. 그러면은 형 이거는 완전 인생이 바뀐 영화 수준이네. 그럼요. 정말. 아, 왜냐면 또 부산 사람이고 부산 사투리를 굉장히 감칠맛 나게 잘해서. 야 그렇구나. 제가 아, 이거 오디션 볼 때 연기 하시더라고요. 어? 연기 한 번. 그때 하셨던 거. 뭐 잠깐도. 아 형님. 에이. 오디션 세 번 봤어요. 어, 예. 어, 왜 세 번이야? 1차, 2차, 3차를 봤었는데 1차는 이제 영상 오디션이었거든요. 네. 영상에 그 영화에 보면은 요호성 선배님이 막 그 신입 건달들 교육하는 그거를 이제 약간 바꿔서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칼을 딱 주수면서 내가 너가 갖고 와서 너희들이 어릴 때 갖고 왔던 같은 칼이나 이런 걸로는 없다. 아, 그렇지.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나 그 장면 기억 알아 알아. 도마 같은 걸 막 던지는 네. 그 장면이죠. 네. 이거를 약간 순화해서 이제 테이프 택배 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 스카치 테이프 누가 갖고 와서 이거들이 어릴 때 갖고 다던 노란 테이프나 스카치 테이프는 택배용 박스를 붙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바꿔서 했었어. 톤이 톤이 친구 톤이네 진짜. 이게 이제 1차, 그다음에 1차. 2차, 3차는 이제 실물 오디션. 형님 앞에서. 오, 실물에 그냥 한 방에 오케이 됐겠네요. 들어가자마 아니요. 아, 예 예. 아니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딱 들어가고 감독님이 대본 한 페이지 읽고 저보고 책을 한 권 주셨어요. 대본을 아예. 오. 이 대본을 갖고 1시간 뒤에 다시 들어와라 너는. 와. 그래서 1시간 뒤에 다시 오디션 저만 그 자리에서 어디서 다시 봤어요. 한 시간 동안 그 뭐 빨리 네, 한 시간 동안 빨리 책을 보고 파악해서 아, 어떤 장면을 하고. 다시 한번 예. 연기를 보자 해서 다시 했었어요. 딱 그래서 한 권을 잡아서 네. 펼쳐 그러면 펼쳐서 나오는 부분을 연기했다는 거예요. 이리 펼쳐 놓으셨대요. 아 펼쳐 놓으셨죠. 아니 형님 그게 무슨 암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자 어디 한번 볼까? 펼쳐.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 이러면서 아~ 148페이지 아래쪽 해봤자 달라고 하고 있나? 이거를 아 형님 여전하시네요. 아~ 그걸 궁금해하셨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다르네요. 이게 또 본 모습이시고 아, 예. 갑자기 아~ 랜덤하게 펼쳐서 다시 심형탁의 아~ 시대는 온다.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여기 시원이 형은 대본 딱 받았을 때 약간 직담을 했겠다. 아 되게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그 느낌이 있어. 그렇죠. 예, 볼 때 네. 나올 때 그 오디션을 보고 나올 때 야 이거 됐다 안 됐다의 느낌이 분명히 있죠. 예. 근데 한 5개월 기다렸어요. 그때 결과. 아 진짜로. 왜냐하면 몇천 명이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아 투자가 혹시 밀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역시 몇 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까지. 형 오늘 마지막인데 저. 아 오케이. 아니, 딱 좋아요. 딱 좋습니다. 와. 아무튼 되게 저한테는 운명의 영화죠. 정말로 아. 지금도. 지금 영화 친구는 네. 와 멋있다. 네, 엄청 자주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 정말 좀 고마운 작품이죠. 아오. 그러면 뭐 또 형탁님 얘기도 한번 또 들어볼까요? 저는 네. 도라에몽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똑같죠. 뭐 어. 그러니까 배우의 길로 그 어떤 영화? 우레메. 와. 아니 우레메는 인정이지. 김기덕 아니 누구지? 김청기. 감독님. 아예 달라. 아예 달라. 김청기. 그렇죠 그렇죠. 네. 김청기 선생님. 예. 예 우레메. 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 이제 보면서 그랬었어요. 스크린에 저렇게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 영웅처럼 네,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배우가 될 거야. 배우가 될 거야. 네. 형님 이 얘기 말고 수원대 썰이나 좀 털어봅니다. 아 수원대 댓글로 지금 계속 이 얘기 말고 수원대 얘기 좀 해. 아 심형래 심형타. 아, 좋네. 예 네, 좋아요. 네. 심형래 윈파워 쓰리님. 심형래 심형타. 어. 예. 야 근데 또
와, 그게 저도 되게 네. 자주 봤거든요. 옆구르기 한번 누가 보면은 네. 변신을 못해. 솔직히 어릴 때 했어 안 했어? 나 했어. 아, 무조건 했죠. 저는. 무조건 했어. 진짜로. 저도 했죠. 옆구르기 한번 하고 옆구르기 풍차 돌리기 한 다음에 딱 해야지. 이렇게 딱.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누가 보면 변신은 못 맞아. 맞아. 혼자 했을 때 안 해야 돼. 항상 변신 안 되면 보면은 여기 누가 내가 코마이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우레메 6가 아직 네. 기억에 많이 남네요. 와, 아, 우레메 6는 아니 형 6편도 있어요, 그게? 아, 있어요. 7편 네. 가까이 나왔어요. 그렇게 많구나. 6편까지는 있어요. 굉장한 흥행을 했었고 네. 7편부터 약간 내려가면서 이제 아, 맞아, 김창기 맞아. 감독님이 심야 그러니까 중간에 아. 주인공이 한번 바뀌었는데 어, 바뀌었어요? 나중에 다시 심영래 선배님이 나와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 개그맨이었는데 이제 좀 잘생긴 개그맨으로 바뀌었다가 김정식 선배님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요. 김정식 선배님 슈퍼홍길동 아 맞다 중국 또 홍콩 할매기신 홍콩 할매기신 맞아 맞아 홍콩에 진짜 할매기신이 있는 줄 알았어 옛날에 그래서 그 동시상영관에서 네. 예, 아이들 어린이날 두 편 막 해주고 그랬잖아요 솔라 원 투 쓰리라든지 거기서 이제 슬슬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솔라 아 있었어요 옛날에 예 아, 옛날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아니 영화 어떤 그 우레메 아, 우레메가 있고 이제 인생작이라고 하면은 뭐 신들러 리스트? 아 신들러 리스트 진짜 들어가서 이 영화 왜 흑백이지? 그쵸 그쵸 끝까지 흑백이니까 왜 흑백이지? 예. 근데 나중에 그 빨간 옷만 아마 컬러가 아이가 입은 빨간 옷만 컬러가 됐을 거예요 너무 오래되긴 했다 그때 그쵸 본 적이 이 연출이라는 게 엄청나구나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감동이 그 끝까지 빼기인데 그것만 그게 아마 걸로 포스터도 그런 컷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신들러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약간 틀리다. 그때 당시 평가가? 이제 신들러가 예. 그러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영화적 예. 그렇죠. 영화로 봤을 때는 저는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진짜 재밌게 봤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 막 기차 칸 안에 막 물 뿌려주는 거. 그랬더니 이제 독일군 장교 나치들은 괴롭히는 줄 알고 맞아. 야, 잘, 야 재밌다. 야 애들 막 물 더 쏴봐. 막 그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몸이 너무 말라서 그 물을 이렇게 마시라고 뿌려줬던. 맞아요. 너무 네. 재밌게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저는 옛날이죠. 신들러 리스트가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데이트를 할 때 비디오방 가면 예, 비디오 예 3시간이라 비디오 제일 또 길었어요. 예. 아 이게 뭐 아니 왜요? 비디오로 들어가는 방, 예, 비디오 아, 방, 예. DVD 방, 비디오 방 다 그렇죠. 건조한 방이었는데. 그렇죠, 영화도 예. 보고, 예. 아, 저 마지막인데 예. 그래도 좀. 형님 비디오... 말씀 좀 하세요. 아, 비디오 방에서 확 막혔어요, 저. 아, 아니, 비디오 방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 맞아. 있었죠. 네, 네. 있었죠. 나 클래식도 거기서 봤는데. 혼자 보셨? 혼자도 가지 않아요? 그 왜 차 시간 뭐 막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런 제 생각이 조금 저도 그 생각이었는데 왜 시현이 형은 무슨 생각을 또. 지금 PD님 떨고 있다고 옷벗을 준비하셔야 돼요 옷을 벗어 아니, 옷을 제 벗어. 나이 때는 다들 비디오방 가면 그렇죠, 신들러 그렇죠. 리스트 골랐을 거예요. 아니 마지막 황제? 아, 마지막 황제도 좋죠. 예예예. 예, 예, 예. 배너 배너도 좋죠. 배너 쉽게 뭐 예, 아예 이쪽으로. 예, 아하. 예, 다 명작이죠. 예. 마피아 뽑는 아니 근데 아니 아 저도 얘기해야죠. 예, 예. 저는 아 영화 어떤 걸 얘기해야 될지 얘기를 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생각 잘 안 나. 예.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뭐 또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거는 코코. 코코 예. 끝내줬죠. 코코? 예. 최근 그 디즈니 멕시코 예. 와. 왜냐면은. 할머니 돌아가시고 딱 2년 뒤에 개봉했었나 그래요. Remember me. 예.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많이 울었던. 감정적으로. 예. 나도 울었어요. 예. 엄청나게 예. 울었어요. 저도 참 그거 보면서. 마지막에 예. 진짜 할머니 앞에서 그 Remember me 부를 때. 예.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저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노로바이러스까지 걸려가지고. 배탈 심하게 나서 눈물, 콧물 아래까지 다 쏟아서 더 강렬한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야. 제일 많이 우셨던 네. 영화가 코코? 코코랑 저는 이상하게 픽사 애니메이션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업도 많이 우셨어요. 업은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상하게 그 눈물이 많은. 근데 내용은 슬프긴 하죠. 그렇죠. 할머니 네. 회상할 때 네. 그때 좀. 그래서 그 지금 뜬금없지만 코코 그리고 그 인사이드 아웃도. 인사이드 아웃. 그거 마지막에 그 어린아이들의 추억이 맞아요. 변화되고 그 사춘기의 감정이 막 그것들이 맞아, 맞아. 이상하게 눈물을 엄청 난 주술해져.
어, 진짜 주술의 전문.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정말 수 명작인 거. 그럴 수 예, 있어. 아니 뭐 요괴들 잡고 뭐뭐 어. 뭐 그럴 수 예. 있죠. 조금 아. 근데 주술의 전 진짜 극장판이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사실. 아 많이 우네. 아, 그렇죠. 감동 포인트는 네. 있죠. 많이 우. 아 이번에 시부야 사병도 네. 너무 재밌게 보셨고요. 시부야 사병. 시부야 사병. 여기 뭐 백비야행 예, 아, 맞죠 예 또 재밌게 야 사토루 센파이가 아니 그 괴물들이 막 나오는 그 아 근데 저 이렇게 해도 되나요? 대태 네. 막내 작가의 막내 작가 누구시죠? 네, 네, 네. 아, 두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작가분이? 놀랐죠 형. 아, 지금 알았어. 예 네. 약간 놀랐죠. 아, 막내 작가분의 최애 작품이 그 주술 회전. 오? 아 그래요? 오 아, 맞아요? 어 맞답니다. 어, 형, 어떻게, 어떻게. 여기 써져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어, 깜짝이야. 주술의 전 명작이죠. 저 좋아합니다, 저도. 아. 요즘은 나 혼자만 레벨업? 오! 네, 네, 그거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네, 넷에서 넷 땡. 깜짝 놀랐어요. 그거 아, 완전 와. 베스트셀러죠, 그거. 네, 갑자기. 야, 한국. 네, 네, 그쵸, 작가님, 한국의 작가분이. 와, 너무 재밌더라고.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아 예. 예. 아 근데 형님 진짜 여전히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랑은 아 좋아하죠. 예. 엄청나. 인사이드 아웃 다음에 아 저도 주술의 전 너무 좀 다르긴 하지. 결이 좀 다르지만 예. 감동은 예 다 있다. 좋은 작품들은. 그럼요. 예. 모든 작품에는 교훈, 예, 감동이 다. 만화는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 혹시? 요즘에 저는 형 제 스타일 아니죠? 저 옛날 걸 막 계속 봅니다. 아,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슬램덩크 뭐 있죠? 예. 그렇죠. 새로운 와, 슬램덩크. 도전은 잘 예? 이번에 극장판 와 대박이죠 대박이었죠 예. 와 맞습니다. 진짜 예. 아, 저는 못 봤어요 극장판 오! 아 진짜 상황전 작년에 너무 일 때문에 네. 못 봐가지고 아직 근데 VOD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블루레이 나와요 아. 네, 13만 9천 원인가 그래 네. 그거 빨리 예약해요 예약해요 네, 블루레이, 아, 블루레이. 예. 와 대단하시네요. 예, 송태섭 선수의 그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 송태섭 선수 진짜 멋있었죠. 예. 아니 너무 좀 아니 그만해 스포하면 안 돼. 아. 아무튼 예. 아 슬픈 이야기가. 영도 슬램덩크도 엄청 좋아하시는. 아 영도 피규어 또 있지 않으세요? 아 피규어는 슬램덩크를 안 모았어요. 어. 예, 근데 그치? 여하튼 남자라면 슬램덩크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야 인생의 인생이죠. 예, 진짜. 그럼요. 추억이죠. 저는. 근데 마피아는 예. 심형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죠? 나올 거 다 나왔네. 우레메. 지시어가 우레메. 우레메. 난 지시어가 우레메일 것 같아. 왜냐면 지시어가 매 아니야 매. 그치 매일 수도 매도 맞는 거야. 한 글자는 안 나면 작가님 형탁이 형 나오니까 우레메를 쓴 거야. 아. 아니 말도 안 돼 근데 지시어를 우레메 절대 안 넣어요. 아니 우레메가 기사 있긴 했어요. 뭐가 어, 옛날부터 뭐가, 이제 예. 인터뷰할 때 형이 예. 아, 찾으면은 우레메가 아, 네.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나오기 어려운 단어 좀 블루레이 블루레이 아 블루레이 너무 어려운 단어긴 한데 히어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나는 예. 난 친구 사리사리는 아닐 것 같고 아 전 아닙니다 형일 것 같아요 나 네. 코코 그렇게 정,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좀, 아 예. 명칭은 안 나와 그냥 뭐 명사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모자 뭐 이런 게 나올 지금 했네 모자 아, 헤드폰 아 예 뭐. 나올 가능성이 아, 지금 했네 모자 그렇게 단순하게 아, 그냥 지시어를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영화가 얘기할 때 그거잖아요 네. 조, 예, 토론할 그건데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코도 약간 코코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영화 제목은 없대요. 아 영화 제목은 그렇게 없어요? 제목으로는 아예 안 나오고 특정 단어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 편이죠. 우레메도 아니겠네. 매 아니야. 우레메 나올 수가 없죠. 아니 뭐 극장 정도. 근데 극장은 너무 쉽고. 예. 어 진짜 아무튼 이거 이제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그 단어를 누군가 했나요? 그거를 작가님들도 잘 몰라요. 아, 예. 예전에 그 호영이 형이 한번 나와가지고 호영이 형? 예, 그 뮤지컬 배우 우리 호영이 형. 아, 김호영. 예, 예. 호영이 형이 나와가지고 한번 혼냈어요. 자, 지시어 지금 소화했습니까? 근데 어,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각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라이 했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작가님이 예 물어봤는데 아. 작가도 몰라. 아, 그 정도로. 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어, 진짜 했으려나 작가님 모르세요? 아 이게 룰이에요 알려줬어요 아 알려줘 했나 안 했나 몰랐어 룰을 아니 핸드폰 하고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얘기 듣지도 않아요 저 사람들 아 아래 뭐 다른 거 핸드폰 게임하고 뭐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야 예 너무나도 예. 사이가 좋은 베텐 예 그러면은 여기서 예. 어, 전화 데이트 한번 할까요 예
아, 왜냐면. 어, 잠깐만. 어,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요, 형님? 예? 누구한테? 아, 왜냐면, 예. 지금 사실. 사야 이런 내용을 계속 하는 게. 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무슨 소리세요, 형님? 아, 형님. 이거 없나? 오늘 저 마지막 방송에 와서 이렇게. 아니, 뭐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금 사투를 내고 가서. 아니, 왜. 아니, 형님. 아니, 근데 형님. 지금. 너희 사람이 재밌어서 얼굴까지 많이 해줬는데. 아니, 아무 맥락도 없이 갑자기. 예? 재미가 없어서. 이런 데이트로 DJ가 되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 오, 형님 너무 갈 때. 예. 원래 라디오 대본이 있는데 진짜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지금 네. 대본대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아, 저희가 마피아 게임은 대본이 있기가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요. 전화 찬스로 어떤 걸 물어봐요. 일단 누구한테 전화하시려고? 누구든 뭐. 아니, 아, 그 전화 데이트 좀 하시죠. 뭐, 누가 마피아야? 네. 물어보려고. 아니, 데이트 아니에요? 데이트? 지시어가? 친한 친구 있으면 전화 좀 한번 해봐요. 전화 아니야? 전화? 갑자기 근데 너무 뜨는 거 전화. 아니 전화 데이트가 뭐야? 아까 공중전화 얘기했었잖아. 공중전화. 아 그거는 게임 들어가서. 아, 그 전... 이건 아까 20원 얘기인데 너무 옛날이고. 갑자기 데이트를. 누구야 도대체 마피아가? 예? 그 형님이 정해주시면 돼요. 형님도 찾아야 돼. 형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나도 찾고 있어요. 네. 머리를 돌리고 있는데. 뭔가 생각하는 척 하시는 게 열받아요, 조금. 어, 생각 안 하시잖아요, 형님, 지금. 아무 생각 없으시면서. 생각하시는 척 마지막인데. 아, 진짜 좋다. 아, 진짜 뭐가 좋냐면. 약주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 사실. 아, 끝나고 한 잔 하고 싶었는데. 어, 이게 뭐야? 아, 11시까지 기다리시죠. 그러니까. 오케이. 어, 이게. 아니, 너무 좋아. 이런 예 이런 막무가내 스타일은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뭐 어쨌든 내용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아, 갑자기 형 우리 이끌어 한번 해보시죠. 아니 네. 요즘에 네.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네. 마피아를 살아야 돼요. 한 명을 아. 딱 정화해야 네. 되는데 네. 넉살 씨의 생각은 어떠실지 뭐 저는 형탁이 형일 거예요. 저도 전화. 저는 데이트. 어. 왜냐면 데이트라니. 아니 전화 데이트를 하죠. 아니 말도 안 되잖아 갑자기. 전화 데이트. 중간에 길을 살짝 잃으시고 아 어떻게 하지? 그냥 어떻게 말은 해야 돼. 지시어가 데이트인데 아. 그냥 전화 데이트 한번 하시죠. 이거를 그냥. 전화 전화. 그냥 하신 게 아닐까. 그러면 형님이랑 충분히 가능. 전화 데이트는 솔직히 너무 좀 전화 같긴 합니다. 네. 전화 전화 맞나요? 어? 아니 뭐 그걸 나한테 물어.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네. 시민인 것 같아요. 아니 뭔 소리야. 아이. 아이 형. 아이. 아이. 아이 세상에. 아이. 아 여러분 수원대 분들은. 아니 근데 형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엄청 좋으세요. 너무 착하시고. 그러면은 두 명 시민이면 네. 마피아는 한 명인데 세 명 중에 하나죠. 네. 둘이 시민이면 형이 마피아다는 말씀이신데. 아, 이거는 아, 나 미치겠네. 아유. 아 이거 치트키 형태. 형이 마피아 뭔지는 알죠? 마피아 이제 와서 30분을 넘게 했는데 룰은 아시죠? 룰 시작 전에 작가님한테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었었잖아요. 그때 다 알지겠다. 알죠.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근데 형.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어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요 단어는 안 맞춰. 안 맞춰도 돼. 마피아만 잡아내는 게 아니고 이제 마피아 누가 마피아 같다. 나는 시원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뽑아야죠. 하나, 둘, 셋 해서 탁 뽑아야 되는데. 딴 데 쳐다 보고. 아, 아, 여기 민수 형님도 지나가고. 커튼 뭐, 예. 좀.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컬투슛 작가님이셨어요. 아, 아, 예, 그래서. 5년 전에 뵙고 처음. 네, 그렇죠. 진짜 이렇게 충분한 방할 수가. 인사를 이렇게만 짧게 했네. 예, 지나가신 분들 많아서. 예, 아무튼, 빨리 저희가. 왜 예. 시원이 형님 같아요? 시원이가. 예, 일단 형탁이 형은 시원이 형을. 제가 이제 옛날부터 만나봤지만, 네. 이렇게 어색하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어, 제가요? 네. 되게 어색해요. 아니,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아니, 아니, 진짜 뭔가가. 숨겨놓은 게 있어. 네. 봤을 때. 아니 그거요. 저희 5년 만에 만나서 어색한 거. 아 그런 거. 형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귀가 너무 빨개요, 형탁이. 어 지금 더워요. 아까 거의 뭐 주전자 끊겼어요. 시민하고 나서 지금 진심으로 너무. 아까 두 분이 시민이라고 해놓고 아, 거기서부터 아. 아. 그냥 뭐. 예, 귀가 다 들어가네. 저희 이제 뽑아야겠죠? 예, 예. 예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형탁이 형 쪽으로. 예. 예. 동엽이 형 이후에 이렇게 빨간 색인가? 이렇게 빨갈 수가 있나? 지금 카메라에도 보이실 거예요. 예. 아.
진짜 빨개. 넉사 씨는? 저도 예, 어쩔 수 없이 신체는 거짓말을 웬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티가 확 나십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뽑아볼까요? 좀 그러면 어떻게 뽑는 건 뭐? 예, 그러면 어떻게 그냥 저희가 성함을 외치면서 그분을 네. 외쳐주시면 되는 하나, 둘, 셋 하면은 누구 이름을 성까지 붙여서. 네. 하나, 둘, 셋. 이시영탁님. 심영탁 두 분은 시민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 달콤한 목소리로 자기가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 예. 자 일단은 광고를 듣고 와서 예, 예. 발표를 한번. 오케이. 예. 이거 근데 형 상품 있는 거 아시죠? 일단은 광고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상품이 예, 있다고? 예. 그만 얘기해줘. 광고. 아, 예. 아 진짜. 아, 형터님이 정말 너무 재밌네요. 아, 아니, 네. 한 꼭지 더 하고 가세요. 나 한 꼭지 더 있는데. 아 진짜. 어우. 어마무시합니다. 아, 또 이렇게 팍 올려줘야 컬트에서 다시 연락이 오죠. 5년 만에 또. 아직 죽지 않았다. 어, 이건 뭐 핵탄두네. 아, 아이고. 약주하신 건 아니시죠? 아, 오늘 제가 어떻게 먹어. 나 오늘 한 잔 먹고 싶었는데 11시까지 도착하니까 기회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생방까지 하면은.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은 시원이하고 제발 불러주세요. 시원이하고는 네. 언제 만난 거야? 그러면? 저도 한 5년 전에 네. 예전에 5년 전에 노래 맞추는 프로 하고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뒤풀이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그쵸? 근데 쌈디랑 친해가지고 맞아 기석이 형이랑 그래서 기석이랑 같이 갔다가 네. 그러면 지금 오늘 5년 만에 만난 사람들 그쵸? 사실 그날 회식하다가 중간부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저는 또 보니까 쌈디랑 둘이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 되나 봐요. 그때 이후로 더 약해져서 이제 순식간에 살아 녹아 없어집니다. 아니, 나도 이제는 소주 한두 병이 그 정도는 많이 드시는 거 같아요. 아, 많이 먹네. 예전 더 잘 드셨군요. 예전에 한 다섯 병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더라고. 아이고 형님 또 술 담배를 그렇게 오셔. 담배는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담배는 끊었어요. 아 좋네요. 진짜 언제요? 아이를 위해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좋다. 야, 근데 진짜 5년 만에 만나니까 여러 얘기가 오고 아니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구쪽 내 쪽이야. 이제 뭐 발표하고 끝일 텐데. 아 맞네. 예. 네. 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너무 재밌었네. 네. 진짜. 자. 말씀 좋냐? 쪽지를.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쉬워하시네요. 네, 너까지마 피아. 마피아로 심영탁 형님이 지목이 됐는데요. 형님. 신분을 밝혀 주십시오. 어, 진짜? 이렇게 피면 되죠? 예, 예. 카메라 대고 한번 보여 주세요. 시민인데요? 어 뭐야? 시민인데요? 어 녹살이살이 이야. 아 시현이 형 잘하네 연기를. 에 형님. 아 형님 제가 잘하시네요. 한번 제가. 예 왜냐면 형탁 형님이 이제 지목한 게 시현 형님이기 때문에. 와 시민이야. 아 사실은 제가. 와 녹살. 아 죄송해요 이게 저는 바로. 마피아였고 지시현은 배탈이었습니다. 어? 아~ 배탈은 코코 때 뭐 노로바이러스에 걸려서 배탈이 왔어요. 아~ 했네. 그래서 댓글에는 너무 떨렸어요. 댓글을 형님들이 이제 이 배텐에 처음 와보시니까 댓글 확인을 잘 안 하셔가지고 댓글은 난리 난 거예요. 야 넉살 배탈이네 막 이러면서 막 아 진짜로? 혼자서 막 땀을 막 보면 안 돼. 형님들이 보면 안 돼. 맞네. 아 이걸 댓글에 고졸이 이겼다라고. 아, 안 됩니다. 고졸. 네. 고졸 래퍼가 오늘 웃으면 야. 고등 래퍼 나왔죠? 예. 야, 근데 진짜 잘했다. 와, 진짜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네. 아니, 나중에 이제 주십니다. 아, 예. 5만원권으로. 야, 그래도 그 나머지 친구들이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400원인가 500원 벌어가지고. 와, 그래도 5만원. 아, 좋죠. 대단하시죠. 아, 그러면 마피아, 일을 못 맞췄으니까 마피아가 이제 그 상품을. 예, 예, 제가 이긴 게. 와,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와, 이런 분위기 아닌데? 아까 좀 힘들다는 얘기 들어서. 네. 힘들다 그랬어요? 예, 예. 거지 역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힘들다는 말? 제가 형 거지 역할 할 때 진짜로 요즘에 좀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겠다고 이런 얘기를 또 잊지 않으시고. 난 엄청나네요. 듣는 대로 다 믿기 때문에. 아, 17만 모아서. 네. 예, 제가 잘 쓰고 뭐라고 하면 심영탁 형님으로 우리 넉살 씨가.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넉까지마 피아 오늘 이전에 텐에서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두 분 다? 아, 저야 뭐 너무 재밌죠, 뭐. 예, 너무 재밌고 시현이 형이 오늘이 벌써 마지막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제 슬슬 형 시동 걸렸는데. 네, 아시안컵은
아 다음 주에 아 그렇죠 이게 녹방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있는데 네. 하지 마요 한 주 더 하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형탁이 형 어떠셨나요 나는 오늘 시원이 얼굴 봐서 너무 좋고 네. 시원이가 진짜 반갑게 복도에서 웃으면서 옛날처럼 똑같이 대해줘서 아, 저는 달라질 게 없죠 형이 잠수 탔지 뭐 너무 너무 좋았고 네, 네. 시원이하고 진짜 진하게 술 한잔 마시면서 네, 네. 아유, 좋습니다. 다시 네. 또 가까워지는 계기 좋아지는 네.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넉살 씨도 예, 예. 그때 함께 아우 연락 술 한잔 하시고 진짜로 예, 너무 좋죠 네. 예 불러만 주십시오 아 예 아 진짜 네. 오늘 두 분 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형님 오늘 제가 라디오 한다고 바로 이렇게 달려 아,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같이 저 하찮은 시원찮은 DJ 옆에서 조금 분투하시면서 함께 진행 맡아주신 넉살 씨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5만 원 꼭 챙겨 가십시오. 예.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아니,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또 있어요. 가시고 나면 인사할 거예요. 예. 예, 2024년 1월 28일 일요일 이션의 10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스페셜 DJ 비비지의 은하 씨가 오시는 날이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션의 10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여러분 소등합시다. 야한 밤 되세요. 고생했습니다. 꿈으로는 안 돼. 진짜 수고했습니다. 그러시는데 예. 아, 그리고 역사리사리는 특히 예능 치트키 야, 그 정도는 아니죠. 아, 특히 시원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건 아니죠. 시원이 하고 있으니까 말이 그러니까 아 근데 술술 나오네. 약간 거의 역대급으로 찐 웃음을 너무 많이 아, 그래요? 진짜 아, 와 폭격기였어요. 웃음 폭격기. 네. 와, 아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아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시원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역시 편한 건 너 최고다. 또 뭐 불교 방송 이런 데서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불러줘. 역사리 너도 머리 깎고 준비하고 있어. 머리가 너무 길어. 아, 불교 방송하기엔. 아 일단 사진 하나 찍으시죠. 예. 아 진행까지. 아 너무 쎄다. 아 너무 아 이 골뱅이부터 지금 미칠 뻔했어 사실. 아 세상에. 여기 가운데로 형님께서 형태근님이 가운데로 오시고 우리 셋이서 이렇게 찍으시죠.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어우. 야. 아, 좀 죄송하네요 정말. 하나 더. 돈 좀 되겠다. 형들의 용돈 스타일이다. 내가 좀. 돈 좀 되겠다. 나도 주는 거야? 나도 줘요? 예. 왜? 나중에 쿠폰으로 드릴 거예요. 시민이셨잖아요. 마피아가 이거 맞네. 아 마피아가 이거. 마피아가 있는데. 아 아니지 아니야. 제주를 안다 이거. 아 제주를 마피아가 받는 거야. 아 착각했어. 나도 알겠다. 나 받았는데 줄라 그래. 아야 죄송해요. 시민이라고 확실하게 해야 돼. 오졸레 보시죠. 힘들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직이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 딱 뺏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꼭. 예, 예. 기회 되면 꼭 봬요, 형님. 저. 예. 꼭 한 번. 아, 형님. 아니, 진짜로. 오늘 원래 석재형 밖에서 11시 반까지 기다린다 그랬어. 아, 진짜? 안 한대. 아, 석재형 안 되지. 왜?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여기 다 나오고 있어. 야. 그분이 누구지? 아, 씨. 아, 역살 예. 예, 예. 예, 예. 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뵐게요. 예, 예.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유. 아유, 이래.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세상에 폭격기 폭격기 와 형태기님 진짜 짱이다 와.